같이 하러 가자. 근데 왠지 너 가면은 되게 귀찮을 것 같아. 야 충원아 이거 봐봐, 나 이거 잡았다. 야 빨리 나 사진 찍어줘. 교수들은 꽃놀이를 가지 않는다. 치아 스토리 보면 되니까. 꽃이 있는데 뭐하러 밖으로 나가? 앉아서도 꽃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밖을 나가서 꽃을 보는 거는 힘들어요. 그냥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지, 꽃이? 약간 갈고리를 즐기시는 건가요? 갈고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야? 짜릿해. 에? 뭐라고요? 에? 약간 이런 느낌이면 뭔가 또 약간 한 건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네, 좋더라고요. 정답. 갈고리를 내가 좀 무서워한다 그래야 돼? 갈고리를 좀 잘 안 보려고 그러거든. 갈고리는 내가 실수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나긴 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어? 내가 이 말 하면 얘네들이 당황하고 그랬지? 하고 외치면은 얘네가 무릎에 뚫어 올라왔을 때 이거다. 아, 의도된 갈고리. 아, 의도된 갈고리. 거지, 의도된 거지. 그냥 얘기를 하는데 갈고리가 들어오는 거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지. 아, 막 갈고리 치면서 엥?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세게 밀고 나가. 어, 과학적으로 네, 그래요. 나가? 네, 과학적으로 네, 맞습니다. 나가. 할 때까지 밀고 나가, 밀고 나가. 약간 겸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은 이제 인터넷 무단 약간 너드라 그래가지고 약간 주류 문화는 아니고 특히 미국 북미권 애들은 무조건 농구, 액티비티 그리고 미식, 막 파티 다니고 막 난 진짜 때문에. 한국도 빨리 좀 그렇게 파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바로, 너는 바로 케빈 애탱이야. 에이 what's up, 세야? 에이 you're here. 딱 넣어주고 마이 플레이스 잉잉. 아니 한국에서도 너랑 있으면 비주놀이 하는데 외국 가서도 비주놀이 하는 거야? 하지만 매번 모든 파티에 다 불러. 이제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야호 행복해. 항상 보면은 드레스 코드 해갖고 막 가고 막 그러잖아. 미국 하이틴 영화 보면은 그렇게 부럽더라. 나는 하이틴 영화 못 보겠더라. 왜? 파티 하면은 있잖아, 애들 막 술 먹고 어느 정도 파티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서로 그렇게 쪽쪽거려요. 근데 맞아, 나는 있잖아 맞아. 소파에 혼자 앉아있는 역할일 것 같아. 왜 괜찮아, 혼자서도 뽀뽀할 수 있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말아갖고 하면 이러는. 그러면 케빈이 가는 거야. 아우 세야 어 노 이거 이거 고 네 네 네 네 Stop it. This is my Thomas. Hello Thomas. 세야 아니야 이거 토마스야. 네 토마스. 그런데 또 하이틴 보면 그러던데 파티를 하면은 집이 크니까 방이 많잖아. 방문을 열어보면 다 우리가 좀씩 이렇게 무리지어 있더라고. Oh, sorry. Have a good time. 세야호. 버킹 어른이 됐으면 꽃놀이를 꼬박꼬박 가시길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부초밥이랑 샌드위치랑 샌드위치? 하와이 널린 거 그거 세 개 들고 가가지고 놀고 먹고 누워가지고 누가? 낮잠 한숨 때리고 누가 그걸 싼다고? 야 놀이 좀 하거든요. 매주 그래? 딱 떠오르는 거 말해봐. 샌드위치 어떻게 하면 안 될 건데? 햄을 꺼냅니다. 그리고 치즈를 꺼냅니다. 그리고 계란을 부칩니다. 그리고 빵을 꺼냅니다. 빵. 이게 끝이야. 그 소스 같은 케찹이라도 뿌려줘라. 아 맞아 소스 까먹었네. 떡볶이. 떡볶이 쉽지. 떡을 불립니다. 어묵을 불립니다. 물을 넣습니다. 고추장이랑 설탕이랑 그 불린 건 너무너무 완성. 안 그래요? 냉떡볶이? 아, 전자레인지 좀 돌리면 딱 아, 전자레인지. 비엔나 거기 그럼 메추리알도 없네. 진짜 순정이야. 이게 순정 떡볶이야? 어, 순정 떡볶이야. 어, 맹물에 고춧가루 타고 고추장이랑 고추장 이거 마우스면 본인이 하는 거야. 아~ 야, 마우스 그러면 너가 하자. 죄송해요, 잘라서. 내가 너 처음으로 인공강정을 하는 날 가가지고 진짜 많이 놀려줄 거야. 아니면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하거나 틀니를 하는 날 가서 진짜 놀릴 거야. 너도 이제 늙었냐? 이러면서. 아직 저는 3살이기 때문에 멀고도 멀었습니다. 내가 조만간 너 건강검진할 때 따라간다. 너 신체 나이 몰라 그러지? 아니, 수면 맞지. 너 진짜 꼼꼼히 해라. 근데 나 신체 나이가 너보다 누나야. 전 좀 걱정돼요. 수면 마취를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잖아. 그렇지 그렇지. 수면 마취 취해가지고 저 혹시 세아 스토리 아시나요? 저 마크 드림 이런 소리 할까봐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수면 마취하면은 대장내시경? 응, 위내시경도 수면 마취 할 수 있지. 이왕 수면하는 거 한꺼번에 위내시경 해야지. 긴장하고 있으면 잠이 안 들 것 같은데 카메라 쑤셔 넣고 막 그런 데 생각하면은 무서워서 잠 못 잘 때? 아니야,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하는 거야. 딱 요 생각 할 때쯤 되면 끝났습니다 하고 나오는 무서운데. 거야. 무서운데 끝났습니다. 아 근데 픽 뽑는 게 너무 싫어. 주사 좀 쉽지 않은. 아 그래? 개무서워. 너 주사 좀 잘 맞니? 난 보지. 그냥 봐? 어 보지. 난 들어가는 거 봐. 막 바늘 까지?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 나는 쉽지 않아. 이게 보면은 말이 많아져. 주사기에다 약 넣을 때 그때 이렇게 쫙 하고 막 이렇게 톡톡톡 칠 때 그때부터 몸이 긴장해서 굳어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걸으면 이제 막 손에서 땀이 질질 나기 시작하고 긴장하네. 점점점점 가까이 오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개쩔보. 근데 이게 쪽팔려.
내가 그러면 낚시 알려줄게. 너 낚시 배우고 싶다며. 아, 나 낚시 할 줄 알아. 야호! 얼마 전에 배웠어. 그러면은 내가 나만의 비법을 알려줄게. 너 믿기도 못깨면서. 그거는 조금 징그럽긴 해. 지렁이가 톱밥밖으로 나오면 말라요. 축축하니까 톱밥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갯지렁이 하나를 다 달기엔 너무 아까워서 반으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쪼갤 때 이상한 거 나와요. 다 한다니까. 나 완전 전문 어부야. 어, 이제 실행, 어부. 실행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헬프 쳐야지. 여기요. 쉽지 않지. 물고기 잡을 때 바다낚시 해봤어? 아니,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깊은 데서 잡으면은 빠르게 쫙쫙쫙 당기잖아? 응. 그러면은 압이 달라가지고 물고기 부레가 막 튀어나와. 징그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야 돼. 와. 그걸 내가 알려준다니까? 아, 옆에서. 마인드 알람, 알람으로. 같이 뭔가, 하면은 너 나한테 많이 배울 수 있어, 낚시에 대해서. 뭔가 했네. 그리고 또 내가 또 무서운 물고기를 알지. No. 가시 있는 물고기는 손으로 만지면 안 돼. 아, 뭐 솔베간핑인가 그거 아니야? 장대, 장대. 장대? 많이 잡혀오죠? 장대? 어, 이건 광태공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러 가자. 근데 왠지 너 가면은 되게 귀찮을 것 같아. 야, 충만아, 이거 봐봐. 나 이거 잡았다. 야, 빨리 나 사진 찍어줘. 빨리! 엄청 귀찮아, 엄청 귀찮을 것 같아. 나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충만아, 이거 봐봐. 야, 너 이거 횟질 수 있냐? 야, 충만아, 이거 우리 못 키우냐, 이거? 나 낚시 진짜 1도 못 할 것 같아. 충만, 낚시방을 끊어. 어떡해. 야, 네 봉 하나 남는 거 있냐? 너 어떻게 봉돌 없어. 네 거 줘. 봉돌까지 뺏어가. 뭘 먹는데 봉돌 다 끊어먹었어? 이러면서.